호주 멜번 여름 휴가를 마치며 이곳은 멜번 공항입니다. 10일간의 호주 여름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이곳은 페더레이션 스퀘어입니다. 이곳에서 가끔 공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는 플린더스역이고 왼쪽은 사우스뱅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밝게 개인 하늘과 구름을 사이로 펼쳐진 멜번 시티가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풍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겨울 길거리 난로가 눈에 들어오네요. 곁에 가니 따뜻하더라고요. 그레이스 가족과 저녁 식사로 라멘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 가족은 저녁 식사를 초대하여 솥만두와 닭고기 요리 등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후식으로 초코 케이크가 나왔는데 하나의 8월 생일도 미리 축하했어요. 비 오는 날 리니 가족의 초대를 받았어요. 리니의 음식과 함께 참여한 킴의 만두, 자스민의 김치 부침개, 캐롤이 만들어 온 머핀과 과자들을 서로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마무리는 역시 초코 케이크였습니다. 호주 엄마 노리코의 집 앞 전경이에요. 호주의 전형적인 가옥들의 모습입니다. 호주 엄마가 준비한 샤브샤브는 거의 제가 다 먹었답니다. 리니가 점심으로 대접한 홍콩식 염차를 먹고 마야 백화점에 들렸습니다. 엠포리엄, 마야, 데이비드 존스 등 쇼핑센터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야 백화점 디저트 카페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롱블랙 커피를 마시고 멜번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싱가포르 에어를 타고 맛있는 기내식도 먹으며 멜번에서 싱가포르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긴 여정에 여름 휴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름 휴가 호주 여행 이야기를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